또. 네, 우리 회원님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이고 자기가 해야 우리는 그동안 좋아하는 거 실컷 했어. 우리 회원들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거 실컷 했어. 얼른 해봐. 아니, 뭐지 봐요. 오랜만에. 쑥대머리? 뭐? 아, 아 그럴 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단가를 하나 하고 해야 해요. 그래요. 단가는 뭘까? 단가는 산철관 아니면은 요즘에 본인 백발가 막 배우고 계시던데 아, 네. 그것도 모르는데. 근데 사철관 아니면 호남가 중에 사죠. 예, 그렇지. 네. 사철관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이 사철관 게 사철관을 네, 하고서 얍얍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저 쑥대머리 갑시다. 사철관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 온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년이 오늘 백발한심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건들 쓸 때가 있느냐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초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알로상풍 요란해도 세정헐개를 굽히지 않는 왕국 다른풍도 뜨는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산바람에 백설만 펄펄 피날리어 온 세계가 태워보면 얼백 맥 전직의 백원지 모두가 백발이 깊어시로구나 우정 세월은 터덕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정축은 어려워라 어하세상 언님 내돌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먹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한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방산 저득이로구나 신수는 사로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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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 등을 다는
하지 마라. 간혹은 세월을 어쩔 거나 부러진 개수나무 끝줄이다 가대라 황배 달아놓고 꼭 두시하는 놈과 부모 부려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님들 서로 모아져서 언제 간도 목소 그만 먹게 하면서 흐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그럼 이제 숙대머리 아따 요놈을 좋게 틀어놓은 게 살가 내가 아따 궤적으로. 어떻게 땀이 막 숙대머리가 반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숙대머리가 춘향가요. 예, 춘향가 이별가. 단가로도 써먹을 수 있어. 그놈만 똑대서 하면은 단가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갈까보다도. 그러니까는 갈까보다 뭐 저 숙대머리 일절 통곡 이런 거를 저기 그놈만 하면은 단가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딱 그놈만 할 때는. 근데 이제 뭐냐 단가를 하고서 다른 노래를 할 때는 저기인가 그놈만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원래 단가라는 것은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판소리를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그게 춘향가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진소리를 하려고 하잖아. 이제 만약에 흥보가면 흥보가 중에 이렇게 뒤에 토를 달아서 흥보가면 흥보가 뭐 다른 가를 하려면은 앞에 쑥대머리 일절통곡 뭐 이런 거 저기 뭐야 뭐 그런 걸 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건 그렇게 하면 단가로 하면 안 되고 딱 따로 그놈만 딱 떼서 하면 단가처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막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토막소리죠. 네, 토막 소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단가라기보다는 토막 소리로 그건 봐야 되고 분류를 해야 되고요. 단가처럼 쓰이는 토막 소리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단가는 진짜로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진짜 제가 단가라고 가르쳐 드린 그런 것들이 단가죠.